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우산의 미디어 문양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한 뭐 3, 4개월 좀 쉬었습니다. 제가 좀 바쁜 일 좀 있어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영상 올리는 것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또 혹시 또 기다려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인공지능 관련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야외에 나와서 뭐 이렇게 시험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폭포도 있고 뭐 우리 저 제가 나중에 저 인공지능 연구소를 하려고 하는데 뭐 남들은 카페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미래 전략 연구소라고도 하고 뭐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 됐는데 그래도 제가 뭐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인공지능도 하고 또 뭐 다른 또 일거리가 많이 생겨요. 저는 뭐 늙으면 일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일거리가 자꾸 생겨서 좀 바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또 뭐 핫하게 뜨는 그런 주제도 잘 없더라고요. 요즘 자율주행이 대세인 것 같은데 저도 뭐 내용할 강의도 좀 빈약해 주고 하니까 저 과학원 저 박사 과정이 인공지능 전공하는 친구가 제 대신해서 많이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뭐 선우산의 미디어 영상을 갖다가 계속 하자. 그래서 뭐 지금 박사 3년차 4년차니까 아마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책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잘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친구가 하는 중간중간에 뭐 저도 한 번씩 와서 얘기하고 또 요즘 세상에 창업하는 창업에 관한 얘기도 그래 하려고 합니다. 그 어제는 또 후배 한 친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가 온 김에 뭐 너 창업하는 소식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탭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즘 뭐 제가 영상 찍는데 이게 재미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가 또 뭐 성사 인문학에서 이준신 난중일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제가 정치적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공지능보다도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 글로 약간 옆으로 좀 샜습니다. 뭐 회사일도 있지 또 뭐 또 사회 참여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좀 밀렸는데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와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끝난 다음에는 뭐 어제 우리가 창업한 친구들 얘기를 하니까 제목은 인공지능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썸네일이라고 합니까? 인공지능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한 40분간 영상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 인공지능 해서 책을 가지고 그냥 강학습도 많이 하다가 한 세 달 정도 쉬었나? 세 달 정도. 그렇죠. 하다가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계속할 건데 옆에 계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상현입니다. 우리 저 안 대표께서는 가셨던 물리학 박사신데 지금 인공지능도 하시고 창업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걸 모시고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이 창업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창업 하시죠 지금? 지금 인공지능 베이스로 IT 플랫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뭐 광고 선전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하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버스나 택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광고가 붙어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영세 업체들이 그런 오프라인 광고를 할 수 있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벌크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뭐 한 대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몇백 대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진입장벽이 높고 또 하나가 얘네들은 이제 뭐 리포팅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가 되어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고 누구한테 광고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맞춰서 이제 플랫폼이 있으면 뭐 미용실 소규모 미용실을 하든 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혼자 뭐 한 두 대 세 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동네 주변에 있는 자동차 이제 광고판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그리고 광고가 이제 되고 나면 이제 어디에 광고가 됐고 어떻게 광고가 됐고 뭐 이런 부분들 리포팅도 할 수 있고 나가서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예, 예, 예. 추천도 해주실 수 있고. 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통 기술자, 화학공학 한 사람이거든요. 재래 사업인데, 사자상, 그야말로 인공지능 하시는 분이시니까, 잘 이해하기 힘든데, 계속 됐다 얘기하도록 하고, 옆에 있는 우리 인공지능 연구원, 무슨 사업하는지 대신 설명 좀 해줘요. 말을 잘하니까. 아, 예. 무슨 사업, 아저씨가 무슨 사업이에요?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그 인공지능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광고 대행 사업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몰고 다니는 자동차들에다가 광고판을 부착해서 그 차들이 이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떤 시간에 돌고 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그 광고판을 계속 볼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뭐 비슷해. 네, 비슷해. 네, 계속 봐서 이제 그 본 내용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저장이 될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리포트화 시켜가지고 뭐 광고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광고를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사업을 연결시키는 그런 플랫폼이다.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매칭 형태로 가다가 데이터가 쌓이면은 해줄 수 있는 게 좀 많아져요. 많아지는 게 뭐 이제 뭐 자동차 이제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빌딩 같은 경우도 그냥 패싱바이 하는 건물이 있을 거고 네. 데스티네이션 있으면은 여기 중에서 어떤 건물은 이제 주로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고 어떤 곳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고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붙이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정보가 있으니까 오케이. 예, 나이대에 맞춰서 이제 어떤 광고를 해야 된다 어떤 스타일의 광고를 해야지 근데 회사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에드요 네. 정확하게 ADDD 예. 뒤가 왜 하나 더 붙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애들 원래 이제 뭔가 가치를 더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세상에 뭔가 가치를 더 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했다가 그러면 이름이 ADD 하면은 더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밋밋해 보여서 우리 뒤 하나 더 붙이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하나 더 붙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별한 것 같아. 뒤 하나 더 붙어가지고. 애드부터 해야지 애드. 그래서 그저 우연치 않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첫 서비스가 이제 달고 서비스가 됐는데 예. 이제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애드도 의미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하여튼 뭐 광고 그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차에다가 광고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만든 건 1년 반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것까지 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다음 달에? 네, 다음 달에. 다 만들어졌고 내부 테스트도 끝났고 예, 다음 달부터 이제 예, 초기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비용?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비슷하게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어찌됐건 간 자영업자들 광고를 대행해주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매칭을 바로 시키는 거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배달의 민족 회사에다가 뭐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하는지 제가 알기로 7만 5천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렇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애드에서 만드는 달고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비용을 측정한다. 그 비용은 뭐 그건 비밀이지. 아니 비용을 알아야 이제 아니 나 그 비용이 아니고 개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 개발 비용 아닙니다. 그, 개발 비용 아니고 네. 상용 비용. 상용 비용.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네. 근데 그게 정확히는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계산을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목적 광고주가 기본적으로 목적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타겟을 설정을 할 텐데 그거를 광고 붙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해주겠다고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저희가 GPS를 바탕으로 이제 다 추적을 하고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그냥 이제 합리적 적정 가격을 산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영어 비밀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비밀인데 가입수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있는 지금 100명 있을 때 그 하는 거하고 만 명 있을 때 하고 아니요, 정확하게는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경우에만 정확한 가격이
지불이 되는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 주는 이만큼 돌아다니길 원하는데 예. 이게 이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는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광고 주는 그 인공지능이 판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광고 됐으니까 이만큼 지불하겠다. 예, 이런 맞습니다. 개념.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 이해한 것 같은 이해했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무슨 말씀이야? 이해가 됐어요? 예. 뭐 가령 이렇게 돼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광고주가 100만 원을 냈어요. 100만 원 내면 이제 매칭이 쭉 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만 원을 쪼개서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처음에 매칭을 딱 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광고는 10대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돌린다 했는데 운행을 직접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예측한 것보다 이제 안 돌았어. 광고가 잘 안 됐어. 그러면 뭐 5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광고비가 이제 운행 횟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운행과 그렇죠. 노출 시간이나 이제 광고주들이 원하는데 그렇죠. 원하는 대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10만 원으로 딱 책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뭐 여행을 가거나 몸이 아파서 뭐 혹은 자동차 뭐 문제가 쉬었다. 생겨서 쉬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좀 시작을 한 지 10분 되니까 굉장히 좀 풀릴 것 같은데 네. 아, 이 영상이 그 재밌게 잘 찍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투자자들 한테 가서 설명하지 말고 이거 뭐 주면 되나? 아, 뭐 그러네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가서 내가 좋은 후배가 있는데 예. 훌륭한 후배가 있는데 야 이거 영상 보여줄게. 이거 투자해라. 어? 그럼 내가 보여줄게요. 주제가 인공지능 창업입니다. 주제 1차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이 인공지능 하니까 저 처음에 저 우리 저 낮에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얘기 잘 안 됐는데 우리 저 같이 와가지고 인공지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안 사장이 안부를 묻다가 창업을 했대요. 창업을 해가지고 야 그러면 어떤 창업을 하냐 물어보니까 광고 사업이라는 거예요. 광고 사업인데 뭐 회사 이름이 옛날에 달고였죠. 달고. 그러니까 서비스 이름이 달고예요. 그러니까 에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면서 광고를 달고. 그렇죠. 광고를 이제 서비스는 달고 서비스인데 아 달고 그렇죠. 광고를 달고 달고 다닌다. 달고 나면 인생이 뭐 달게 된다 뭐 이런 아 참 나와 뜻이 맞네. 광고를 달고 다니면 인생이 나게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그 광고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예. 그 광고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또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죠. 부가 수익. 네. 어디서는 인컴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요즘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이제 본인의 시간을 쓰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평소처럼 주행만 하면 돼요. 평소처럼 내가 주행을 하는데 나의 주행 패턴에 가장 알맞는 광고주를 저희가 찾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건 이제 인공지능. 아, 그렇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비즈니스 성립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게 예. 예, 모두에게 도움이 되잖아. 예, 그렇죠. 택시를 그냥 빈 택시를 달고 다니는 거, 예. 빈 화물차를 달고 다니는 거, 이 사람들한테 광고 수익을 주니까. 맞아요. 운전사한테 수익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광고를 선전하는 사람한테 수익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가치를 생산하는 거잖아. 예. 그렇죠. 거기서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고 이 비즈니스.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기 위해서 탄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고주들도 보면 자기 광고 어디에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행 패턴과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우리 황영곤 옛날에 창업해봤죠? 아, 네. 저 옛날에 창업. 창업해갖고 네.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망했죠? 망했죠. 왜 망했어요? 망했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이제 자영업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때문 그냥 제가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지 않았다 그런 예, 결론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 창업해가지고 홀라당 망해가지고 우리 회사 왔어요. 홀라당 망해가지고 노가다파에서 만나가지고 아주 유능한 네, 그렇죠. 인재가 이게 쓰고 있냐 이러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창업회가 망했대요. 음식집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 그 배달하는데 그 서비스하는데 시간 너무 걸렸다며. 아, 네. 손님이 앉아놓고 30분 기다렸다며. 네. 그때 달고가 있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홍보도 안 되고요. 배달을 하나 주문을 하면 이제 주문해서 집에 도착하기까지 그때 30분 이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 앞으로 절대 창업 안 한다면서요. 아, 네. 저는 뭐 이거는 창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먹는 장사는 안 할 거다라는 그 이미 충격 받아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없었던 시절에. 예, 네, 그때는 배달의 민족이 없었죠. 충격 받아가 창업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업 좀 권해도 창업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창업할 마음이 또 생겼어요. 네, 이제는 뭐
이제 다른 걸 또 보고 있으니까. 네. 음식점 안 하고. 네, 음식점 안 하고 이제 다른 IT 쪽으로. 네, IT 쪽으로. 제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기 안 사장님 그 하시는 거에. 아, 요즘 젊은 사람 사는 보니까 제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뭐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 갖고 뭐 비커 넣고 화학 약품 넣고 이래야 되는데 아 광고를 하니까 거의 뭐 그 회로가 완전 혼신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이게 IT도 되게 똑같아요. 그게 만드는 게 맞아요. 만드는 게 맞아요? 예, 그 뭘 만들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전통적으로 건물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 IT 뭔가 그렇죠. 서비스를 네. 개발하는 게 건물 짓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네, 그렇죠. 예, 다만 그게 차이점이 있다면 건물은 질 때마다 비용이 드는데 IT는 한번 지어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안 드니까 뭐 그게 장점이긴 한데. 네, 저 질문하는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배달의 민족이 얼마 팔렸다고요? 4조 7천 원. 아,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배달 면적이 47,000원. 그걸 좀 설명해 줘요. 저도 제가 산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뭐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한번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의 민족을 안 하고 뭘 한다는 걸 아마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 방식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 지금은 상상 못하지,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면 결국 그 플랫폼 서비스를 항상 써야 되고 네. 미래 가치를 판단했을 때 뭐 그 정도 가격을 산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 봤을 때 뭔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뭔가 뭐 특허권을 산다든지 영어권을 산다든지 배달의 민족한테는 뭘 산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뭐. 로열티를 산 거겠죠. 이름? 그렇죠. 상표, 이름, 그러니까 상표에 이름보다 락인이 된다고 하는데 락인? 락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네임밸류 그 배달의 민족을 쓰는 이 유 그러니까 흔히 UX라고 표현하는데 그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 경험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 그게 쉽게 말해 네임밸류네, 네임밸류. 그렇죠. 네임밸류. 일종의 뭐 네임밸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배달을 시킨다 그러면 무조건 배민을 켜서 그냥 뭐 클릭해 보고 거기 나와 있는 광고를 믿고 후기를 믿고 리뷰를 보고 뭘 주문을 하잖아요. 이거에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걸 아예 바꾸는 회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뭐 배달을 무조건 그렇죠. 거길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안 사장도 애들이 안 사장도 네. 제2의 배달의 민족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런 거죠. 플랫폼 사 플랫폼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추후에 그리는 그림은 자영업 하시는 분이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오프라인, 그러니까 뭐 온라인 광고도 물론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 걸 키고 그냥 의뢰하듯이. 그렇죠. 아, 광고할 때 애들 이제 애들을 쓰면 이제 그렇죠. 된다. 애들 달고 프로그램을 쓰면 광고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 동네에 자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광고를 해주시는 분도 기본적으로 이런 동네 이런 뭐 병원이 있었네, 미용실 있었네 알 수 있고. 그렇지. 막 돌아다니면 이제 광고가 일종의 움직이는 간판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면서 가는 거를 초기에 전단지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테니까. 아, 그 고급 전단지네. 아, 완전 이해가 됐다. 네. 고급 전단지네. 뭐 일종의 네. 그런 거. 고급 전단지. 차에 붙은 전단지네. 움직이는 전단지. 움직이는 전단지네. 아, 그래 이해가 딱 되네. 그렇죠. 전단지 가격이면 돼요. 가격. 그 전단지 가격이네. 차 한 대 돌리는 데 한 10.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건대 한 15만 원 안팎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예측하건대 정확하게는 이제 인공지능 상품. 그래 싹 이해가 되네. 우리 저 사위가 이제 어디 가서 치과를 개업했는데 그 얘기 알죠? 이게 처음에 치과를 개업했는데 그 환자들이 안 오는 거야. 네. 그 유치원에 가서 거기서 뭐 사탕 주고 뭐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요. 응? 예. 그래가 나도 옆에서 보니까 좀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뭐 유튜브 뭐 찍어가지고 뭐 치료하는 방법 이런 거 뭐 하라 그랬는데 그 애들의 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면 쉽게 되는 거지. 예, 저희 뭐 수도권이면 저희 첫 서비스는 수도권이랑 제주도 이렇게 두 지역에서 할 건데 수도권은 뭐 저희랑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하고의 관계 있으니까 인공지능하고 이거 저 애드 프로그램하고 뭔 관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결국은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추천을 하게 될 거예요. 추천. 결국은.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운행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고 그걸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뭐 그래서 20대 직장인의 어떤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적합한 광고주를 찾아서 추천 광고주한테도
이 사람을 추천. 그러니까 뭐 병원이다 그러면 해보니까 병원 광고 입대 효과. 우리 쉽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요. 결혼 중매 사이트네. 뭐 이쪽에 그렇죠. 멋있게 맞잖아? 쉽게 얘기해요. 뭐 그렇죠.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내가 직가를 한다. 예. 그런데 저 어느 차에다 그 직가를 갖다가 뭐 가다 직가를 쓰는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다니는 차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동네에 다니는 차량을 차단해서 그걸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 중에서 뭐 이제 오토바이도 있을 수 있고 승용차도 있을 수 있고 화물차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병원 같은 경우는 효과가 왜냐면 다른 운행 패턴이 있으니까 이 차에 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그 시간대에 보는 사람들이 병원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 이때 이 지역을 그것도 세분화해서 그렇죠.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뭐 미장원, 미용소? 그렇죠. 미장원도 가능하고 미용원, 병원 병원도 뭐 되고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그 중에서 일단 배달을 안 하는 식당도 되고 배달 안 하는 식당 예. 배달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배달하는 네. 데는 다 거기서 하니까 뭐 하셔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광고를 할 거면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만 갖고는 광고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배달하는 업체가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어떤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좀 더 빨리 이제 많이 알 수 있게끔 그쵸, 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요 안 사장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요? 열심히 한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일단 뭐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은 다 작은 소형 자동차들이고 이제 그런 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이제 이런 화물차들 이런 거 보면은 뭐 1.5톤, 5톤 이런 차들 보면은 네. 사실 도화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지금 비어 있죠 지금.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화물차들 왜냐면 버스나 택시는 광고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화물차들은 광고가 많이 없더라. 네. 그래, 아까 그래서 가치를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새로 화물차든 일반 차량도 되고. 그럼 뭐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학년고 나도 알고 아사는 거 알잖아. 네. 사는 스타일이 다르잖아. 다르죠. 둘 중에 누굴 선택하겠어? 아, 저는 이렇게 두 분을 딱 뵈니까요. 아, 저도 빨리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발언이 아니야. 이쪽이지, 이쪽이지. 우리는 좀 구시대. 너 그 뭐라 하면 뭐 구시대 사람이고 꼰대 스타일이고 우리 뭐 오로지 장인 정신으로 뭐 만드는 사람이고 여기도 완전 인공지능에다가 신세대 사람이잖아. 저 그렇긴 한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인공지능 하기 이전에 저도 이제 화학공학 전공자니까 제가 아무래도 또 배울 점이 또 화학공학자한테 배울 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발언하시네 또 훨씬 이쪽인데 아이고 참나 근데 저 앱 개발자는 어떻게 보였어요? 그 이 초기에 이게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개발자가 뭐 IT 공룡들이 많으니까 다 채가요. 그리고 뭐 채가는데 연봉 조건도 너무 좋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결국은 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이제 선후배, 결국은 뭐 동기, 뭐 후배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해서 초기에는 뭐 저희 CTO도 뭐 제 동기고, 저희 AI 개발자는 제 후배, 연구실 후배고 뭐 이렇게 이제 아름아름 통해서 했고. 소위 말하면 또 그들만의 리그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학교 도움을 좀 받았죠. 학교 도움 좀 받고. 그 뭐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개받기 좀 수월했는데 근데 외부에서 뽑으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저도 아까 보내 보니까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얘기 들으니까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우리 안 사장을 면접 시킨. 아 요즘에는 개발자가 뭐 회사 면접을 보죠. 회사가 개발자를 면접 보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구조. 아 그리고 뭐 어느 사무실 위치라든가 일하는 근무 환경이라든가 아, 그렇죠. 네. 뭐 이 회사는 도대체 투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렇죠. 지금 강남의 모 기업 그 회장님도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뭐 내가 강남에다가 사업을 올린 이유 원래 회사가 저기 어디 영등포 어디 꼴짝이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면접 보러 오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네, 그래서 그 압구정역인가 거기다 빌딩 사업을 올려가지고 맞아요. 그 네. 저희도 그래서 빨리 강남으로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강남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수서에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가는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면접 보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서 산골짜기 누가 하고 있어? 여기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 안성서 골짜기 서산 골짜기에 여기 오시면 괜찮은데요. 네. 경기도 무조차가 경기 좋죠.
머리 식히기 좋습니다. 그래 저 안산에 와서 같이 하자니까 너무 멀다 가운데. 이게 뭐 저는 괜찮은데 직원들이 올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아예 안 할 거예요. 기숙사 지어가 주면 그래도 안 하. 안 하지 않을까 요즘 애들은. 요즘 친구들은 그 워라벨 같은 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결국은 교통편도 편하고 끝나고 사람들 모여서 놀기도 편하고 하니까. 편하고. 아까 지금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라고요? 수석. 수석. 예, 거기도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금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석 SRT 다니는 그 역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뭐 교통 좋은 데인데. 본사가 이제 저는 대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얻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개발자들 서울에서 충원하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수서도 벌대요. 수서도 그렇고 그런 거요? 그렇죠. 수서도 벌다고. 그러니까 마지노선의 판교. 어, 판교. 예, 판교에서 그러니까 판교랑 강남이 워낙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 이제 기획자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저희 좀 기획을 도와주는. 실제로는 뭐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한 건 아닌데 되게 능력 있는 친구라서 저희가 이제 수소문해서 저희 쪽 거를 도와주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계세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예전에 판교에 있었을 때는 뭐 기획하시는 분들끼리 모임도 많대요. 서로 정보를 주고 개발자들 그 모임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우리는 원둔형이에요. 원둔형. 예, 그러니까 이제 발전을 본인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사회에 소통하고 있는데 예, IT는 세계가 엄청 빨리 바뀌니까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군요. 자꾸 강남이나 이런 데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이제 인공지능 하는 이야기인데 뭔가 하면 지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창업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만나면 다 뭐 창업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 저 동료들이나 뭐 후배들한테 앞으로 이거 달고 말고 인공지능 저 하려면 사업 아이템이 뭔가 영업 노하우가 아니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뭘 창업하면 좋겠어요? 그 소개해 줄 만큼 좋은 게 있으면 본인이 있어. 그 얘기를 하면 되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거 비밀이에요. 너무. 아, 그러면 지금 애드는 뭐 2차 아이템, 3차 아이템 지금 뭐. 네, 몇 가지 지금.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거부터 일단 좀. 그렇지. 그렇죠. 그 비즈니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네. 일단 수혈이 돼야 되니까. 네. 제가 놀라는 게 인공지능 연봉이 그렇게 높아요?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단 개발자들이 연봉이 높아요. 요즘. 초봉도 되게 그러니까 주니어 개발자 해도 막 4천 넘어가니까 요즘에 4천 안팎으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초봉이 그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가다잖아. 프로그래머. 그렇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막노동꾼이죠. 어? 그렇죠. 노가다. 맞아요. 그렇죠. 건축으로 따지면 이제 벽돌을 날르고 예, 철근을 만드는 그런 맞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연구도 노가다 잘하잖아. 그렇죠. 저는 원래 이제. 네. 사회 첫 스타트를 제가 토목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노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참, 내가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 하나 줬는데 이게 정말 극비 아이디어예요. 내가 많이 품꿨는 아이디어인데 이제 나는 사업을 할 기회를 많이 잃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저 이 친구하고 캐드로 그 전주택을 짓잖아. 네. 그래 둘이 저 많이 싸우고 전주택을 짓게 도움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저 유럽식, 지중해식, 미국식 포함된 설계를 해보라 이러니까 막 캐드 가지고 막 하루 종일 애 쓰는 거야. 야 애도 보니까 뭐 모네 그림에다가 뭐 피카소 그림 합성되는데 그런 거 좀 해보라고 인공지능 공부한다 해가지고 만들어봐서 못하거든. 그거 안 해보실래요? 한옥에다가 프랑스 스타일 입히는 집 그림 딱 그려주는 거. 이게 일종의 솔루션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시리에서 생각이 돼요. 이제 향후에 보면은 앞으로 아파트 세대가 가게 됩니다. 아파트 세대가 가게 돼요. 강남 집값 비싸서 가는데 참고하세요. 아파트 수명이 20년, 25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 아파트 층이 한 층만 살면 다 뭐 50억 살면 20억 집시다. 그러면 20년 후에 그 재개발, 요즘에는 다 5층을 재개발해갖고 이제 불을 높이가 갔잖아. 그렇죠. 이게 되죠. 근데 20년 후에 또 이걸 재개발하려면 100층을 만들어야 밑에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층을 만들어야 기존 세입자한테 20억 주고 나머지 분양해서 벌 거 아니에요. 그 20년 후 지나면 현재 아파트가 가치가 없다니까. 이해됐었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5층에서 20층 갈 때는 그 아까 애드가 되지만은 20층에서 부수고 다치면은 더 높여야 되니까 계속 높여야 되니까 뭐 애드가 돼야 건축자하고 세입자하고 뭐가 이렇게 네. 이익이 생기는데 그럼 100층 짓고요 땅으로 내려갈 거요 그 20년에는 어떡하려고 말 됩니까? 네 말이 안 돼요? 인구가 늘지 않으면 네, 인구도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다 1층짜리만 지으거든요. 네. 아니 그 땅에다 1층짜리만 네. 지으면 그 중에 19층 사는 사람도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층은 이제 계속 공실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사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아파트가 20층 있었어. 네. 이걸 허물었어. 네. 그러면 비용 그리고 새로 지면 비용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입주자들이 새로 허물고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 누가 건축자가 뭐 가나다라 건축자가 와서 이거 짓고 무슨 집을 지면 이게 100억이었으면 새로 지면 200억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20층 허물고 200억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더 높이는 방법. 그렇지. 더 높이는 방법. 재시공 높이는 방법 안 됐습니다. 이렇게 20년 지나면 고층 빌딩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딴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 합시다 누가 아고 설동형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 저 달고 얘기하다가 아니 따로 샜는데 새는 게 전부니까 그래 이제 전주택 살다 보니까 전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플랫폼에도 그렇겠지만 설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을 지어갖고 내가 한옥 스타일로 짓는다 뭐 2층을 짓는다 해서 막 뒤져봐서 요 스타일로 짓자 해서 하는데 이 도면 한 장 그리는 데가 저 억대라 그럽니다. 어,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네임밸류가 있어가지고, 뭐, 네. 뭐, 무슨 외국 프랑스 그 작가가 한번 사가면 그 집을 지을 때 옆에나 조금은 1억이에요. 집을 옆으로 지다. 이게 1억이에요. 어?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술가 들어가면은, 그렇게는 집을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전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살게 될 텐데, 집을 짓고 싶은데 짓기 전에 이제 그 완성도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을 보면 해보면은 이런 집에다가 요 모습만 좀 바꿔서 해보려 그러니까 막 우리 저 캐드로 해서 몇날 며칠 해서 그 이미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해서 아, 당신이 말하는 이런 거 해주는 거. 요즘 내 기억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기억 안 나요. 그 사람 얼굴 이렇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네, 걔는. 겐, 네. 어. 겐, 스타일겐. 스타일겐. 네. 확실히 이제 젊었어. 스타일겐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스타일겐 가지고 집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거든. 그 인공지능 하시는 분 가지고, 그러니까 스타일겐 가지고 집을 만들어보자. 그 스타일겐 가지고 성형하는 거. 내 모습과 우리 저 미남 우리 황영보라고 섞어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성형 그 병원에는 스타일겐이 많이 쓸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공지능 하신 분 스타일링 가지고 설계 도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달고 얘기를 넘어서 그 제주도에 가면 그 사업 잘 되겠어요. 제주도요? 네. 제주도도 첫 스타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게 제주도가 된 이유는 근데 제주도는 되게 독특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독특한 시장이라 그러니까 법도 좀 다르고 돌아가는 상황도 그 제주도 분들은 무치라고 표현하던데 그 육지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점 이쪽이랑 좀 달라요. 다른데 저희가 제주도를 초기에 했던 이유는 이제 데이터에 노이즈가 좀 없는 초기에 이제 좋은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먹어야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잘 워킹을 할 텐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에 노이즈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이게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다고 하죠. 흔히 그러니까 폐쇄된 곳이 필요한 게 제주도는 그 나오지 못하니까 그렇죠. 지역이 정확히 한정된 지역을 정확히 돌면서 효과 측정하기가 왜냐면 여기는 서울은 예를 들어서 서울권이라고 해도 자동차가 딴 데로 빠졌다가 네. 들어왔다 하니까 인천 갔다가 그렇죠. 뭐 강동 갔다가 예. 뭐 이러니까 그렇죠. 제주도 안에 좀 도니까 예. 그래서 GPS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제주도가 그나마 좀 데이터 순수함이 더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초기에는 제주도 그러면 그 다니는 GPS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고주한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이 광고가 지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오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피드백 종류가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로는 총 3개로 보고 있어요. 일단 1번은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 실시간으로 자기 광고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트래킹을 한다고 하는데 트래킹은 이제 일종의 것도 추적인데 일단 돌면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랑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재밌네. 얼마나 노출이 됐고 도달률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이제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노출이 한 이 뭐 도달률이 뭐 0.1%다 그러면 노출 수 대비 몇 명한테 도달이 됐을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여줄 거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인구를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돌아다니는 지역이 오후 3시 40분인데 뭐 4차선 도로에 있기 때문에 인도에 근접해 있고 여기 지금 있으신 분들이 뭐 20대 여성분이 한 70%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트래킹해서 현재 광고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보여줄 거고 모니터링 그렇죠. 이제 트래킹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메저링인데 메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에는 초기에는 없을 거고 추후에는 뭐를 달 거냐면 광고판에 뭐 QR코드 같은 거 달아서 그걸 통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제 쿠폰 같은 거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쪽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걸 저희가 매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후에 매출액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하는 것까지 분석을 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추후에 이제 서비스를 탑재하려고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자꾸 복잡해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매저링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결국은 광고주들 입장은 이걸 통해서 매출이 되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걸 보고 왔는지 우리 거 보고 네이버를 검색해서 들어갔는지 뭐 지나가다가 그냥 전화를 한 건지 뭐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걸 통해서 가는 것들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 기능들을 나중에는 이제 넣어서 뭐 이제 우리 걸 통해서 왔으니까 뭐 그게 뭐 한 달에 이제 몇백 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매출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고 뭔가 복잡하고 멋있고 그런데 배달의 민족 그런 거 아니었잖아. 배달의 민족도 그런 걸 하는 거죠. 배달의 민족 되는 거예요. 거죠. 되는 거예요. 저절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콜이 왔는지 맞습니다.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특허가 그거예요. 그 자기네들 걸 통해서 왔는지를 중간에 기계가 한번 그 목소리 나와보려 배달의 민족이 확인할 수 예. 그거 네.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특허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배달의 민족이 그래도 이 배달 어플 쪽으로는 되게 후발주자죠. 그러니까 요기요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배달통 있고 그다음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이 시작했는데 좀 뒤늦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요 지금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요기요나 배달통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렇었어. 네. 근데 배달의 민족이 어떤 저도 이제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맞을 겁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거의 배달 어플을 석권을 한 거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여기와나 다른 것보다도 더욱더 경쟁이 있었다는 얘기지. 네. 근데 네. 물론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이제 그 어플 같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뭘 쓰면 이게 괜찮다. 댓글을 만드는 것도 있다며. 자동 기계. 만드는 것도 있죠. 그거 뭐라 합니까 그거? 뭐 돌렸다 하더라. 메가 돌렸다 하더라. 매크로 돌린다고. 매크로 돌렸다 하는 거. 근데 배달의 민족은 그 실시간으로 그 댓글에 대한 이 진실성을 뭔가 필터링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걔네도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 기술들을 여기저기 쓸 거예요. 네. 아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굉장히 감사한데 이러면 저 아이디어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충분히 경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만들기 어려워요. 되게 얘기 들어보면 되게 복잡한 거 같아요. 저희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게 거의 다 이거 앱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하드웨어도 그러니까 광고판도 붙여야 되고 뭐 저희는 나름대로 또 그것도 테스팅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광고 치팅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에 달고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거 인증하는 시스템들도 뭐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제 다 장착해서 서비스가 나갈 거라서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오케이. 우리가 한 20분 얘기했나요? 30분 얘기했나요? 지금 네, 한 30분 됐습니다. 30분 얘기했습니다. 그럼 10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핵심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월달에 론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배달의 민족 제2의 애드가 배달의 민족이 돼가지고 4조에 5조에 매각한다 이런 얘기합니까? 그런 상황, 그런 얘기죠. 아직 핵심 전략을 짜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겠죠. 그 정도 준다면 뭐. 야 그때 가면은 야, 나 못 보, 내가 못 보겠는데 안 하잖아. 아니,
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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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대. 사주 얼마 돼도 그 뭐 들어온 뉴스에서 봤는데 그 배달의 민족 그 김봉진 사장님 맞나? 예. 아무튼 그 그분도 많이는 못 가지고 그러니까 포션이 투자 계속 받다 보니까 아 자기가 포션 주고 포션을 주니까 뭐 그렇게 사주를 다 가지 못해. 사주에 10분의 1만 돼도 그건 전부 다 주니까. 천억 원대는 가져가신 걸로 알겠어. 오케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처음에 내 만났을 때 광고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야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네요. 어마 네.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시장이 규모가 커서 광고시장이고 예. 지금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큰 이유가 배달을 하는 곳만 먹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곳을 결국 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배달 시장 자체를 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광고를 이제 뭐 택시랑 버스가 하는데 지금 이제 일반 차량이나 화물차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파일을 키우면 네, 근데 걱정인 게 그 이제 애드에 달고 프로그램 나갔는데 네. 제2의 그 애드2가 나오고 달고2가 나오면 네. 어떻게 할 건지 뭐 저는 초반에 나오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게 뭐 말씀하신 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렇게 있듯이 예. 업체들이 좀 같이 나와줘야 그렇죠. 시장이 같이 커지더라고요. 네, 같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잘 하냐의 문제인 거지. 나와주면은 선의의 경쟁이 된다. 시장도 같이 크는 거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본인의 몫이죠. 잘하냐 못하냐는 시장이 어떻게 내가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니까. 경쟁자를 두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광고 시장에 이제 그런 AI나 그러니까 비전 같은 것도 이제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것들, 그러니까 누가 봤는지 그 연령대도 체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죠. 거기 뭐 터미널 같은 데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키오스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미 뭐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시리즈 A를 넘어간 회사들도 꽤 되고.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광고에 움직이지 않는 광고판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AI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고 플레이어들이 저희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광고니까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도를 많이 했다가들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 시장도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패한 이유는 자 그러면은 저 요즘 인공지능이 암흑기잖아요. 암흑기라고 보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암흑기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의미의 암흑기? 창업에서 인공지능이 성공했다는 사람 못 봤어요. 아. 인공지능으로 창업에 성공했는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 창업이 주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지금 그렇죠. 항상 그게 퀘스천 마크다 보니까 이게 뭐 만들고 뭐 멋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실제로 시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의문. 바이오도 마찬가지. 아직도 바이오도 그게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측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도움을 줘서 실제 매출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중에 측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실제로 가치가 나타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좀 접목을 초기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로 네. 뭐 시장을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돈이 돌고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다가 좀 창업할 초기에는 그런 데를 오케이 오케이 하는 오케이 거. 우리 저 스마트 팩토리 한 말씀하시죠. 스마트 팩토리 아, 네. 하고 영어하고 네, 네, 지금 우리 저 우리가 관심 가진 게 뭐예요? 센서 아니에요? 네 우리 센서죠. 잘 돼갑니까? 네 지금 뭐 개발 중입니다. 계속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그 센서가 이제 저희는 그 진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플랜트 공장 안에서 위험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진동을 통해서 감지를 하던 거를 이제 소리나 뭐 그리고 다른 이제 인풋을 가지고 위험을 더 빨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공장 가동률. 네, 가동률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네. 그 광고하시는 분, 스마트 팩토리 하시는 분, 그런 거지? 네. 이건 노가다 안 하는 사람.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네 그거는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자 그러면 또 주제가 내 작품인데 뭐 주제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창업 안 하는 거. 네. 또 희망적인 얘기 해주세요. 나 인공지능 암흑기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하시는 분 보면은 정부 과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 오늘 경제신문에 거의 뭐 1면, 2면, 3면, 4면 전부 인공지능 얘기가 나와요.
그래 과제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과제로. 아,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잖아요. 뭐 그래서 저 국가에서 저 일으키고 하는 건데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인공지능 아니 지금 유튜브 대학을 만든대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벌써 또 학위도 주는 거지 얘기하더라고. 그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앞으로 대학보다 유튜브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 추진해요. 우리나라 훌륭한 교수 한두 명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죠. 각 지방만 있으면 뭐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제 꿈이 저 성산 미니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안산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방 하나씩 만들어 주고 강의하라 하면 전국에 다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요즘 그 신문에 나왔어요. 오늘 그 국가에서 인공지능 대학 만든다는. 아, 또 주제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아 그래 인공지능 하신 분한테 안 먹긴데 희망적인 후배들한테 좀 후배들 제 저보다 후배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인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좋은 인력들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들 나가시니까 그래 예 그리고 뭐 일단은 우리나라 인공지능에선 초보적 단계인 것 같고 필요한 게 엄청 많고 네. 그다음에 이걸 정말 국가적 차원으로 좀 잘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체계적이지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인력 양성에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된다고 해도 이분들도 이제 해외 시스템들을 보고 배워야 되니까 외국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뭐 희망보다 외국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제 암흑기라는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느끼시는 것처럼 나는 인공지능 암흑기인데 왜냐하면 내 유튜브 이제 암흑기 그 구독, 그 자동 알림 다 돼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그 스탠퍼드 강의도 안 올라오고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 안 올라와요. 그래서 다 뭐 하는가?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그 알파고도 왜 알파고 처음에 나오고 나서 뭐 알파고 제로 폴드 뭐 나오고 나서 더 이상의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난 상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상용화시키고 지금은 네, CS 보니까 자율주행에 거의 그렇죠. 약간 대세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네. 자율주행에 붙여서 대세? 예, 대세가 자율주행 네.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자율주행이 또 우리나라는 또 거기 걸음마 단계고 해외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SK가 나는 자동차 했죠. SK가 하나 아닌가요? 하나인가요? 하나 네 하나였어요? 네. 하나가 자동차를 왜 하나가 그 뭐 국방 산업 이런 쪽으로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또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아이디어들로 많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제 이건 창업 안 절대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인공지능 쪽으로는 네.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거 네. 창업에 쓰라린 맛을 맞잖아 젊었을 때.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창업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어떤 괜찮은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젊은 사람들끼리 같이 해보소. 저 인공지능 하시는 사람한테 뭐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한다면. 어, 네. 아까 저기 뭐 비전이라든가. 네,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계속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늘 많이 나가고 사실 국내에서는. 그 S급 저기 그 뭐야 개발자는 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사람이 지금 되게 귀하고 없는데 이제 지금 이 왜 연어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렇지. 외국에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좀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러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뭔가 이제 그 다음 사업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의 대세는 분명히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가는 거는 전반적인 흐름은 전반 그러니까 대세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인공지능이 무조건 붙어서 움직이겠구나. 네, 인공지능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흐름이 빅데이터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에서 이제 AI까지 이제 가게 된 건데 결국 데이터 싸움을 계속 하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 작업들이 하다못해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분석하려면 결국 인공지능 기능이 다 붙은 형태로 가다 보면 그냥 필수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인공지능 없이는 할 수 없다. 그죠. 이제 인공지능이 안 달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알고리즘들이 없는 상태로 서비스를 내놓을 수도 없을 거고. 오케이. 오늘 갑자기 저 와가지고 같이 다른 얘기 하려고 하다가 뭐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이거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급히 이제 자리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 ADD? ADD. 달고 ADD. 네. ADD. 그렇습니다. 또 뭐 할 얘기 없어요? 또 뭐?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아, 참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나는 저 이거 뭐 뭡니까 이게 봉사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뭐 수익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좀 날 도와서 여기 유튜브 좀 많이 도와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금 노하우 파업. 예. 뭐 또 말하고 가르치면 또 예. 자기 실력도 늘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카드로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학용도 좀 해봐. 하면은 또 새로 또 인생을 또 장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만들어야 돼.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네, 멋있잖아요. 네. 아, 젊은 사람 뭐밖에 안 되는.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꼰대들하고 완전 달라.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